오랜만에 제가 뭔가를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. 버블티를 기가 막히게, 코가 막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와우. 저는 펄만이요. 뜨거운 물을 다 잠기게 부었고요.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2분 동안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오! 펄 냄새가 좀 나요. 와, 너 냄새 좋다. 이거 무슨 냄새야? 이거 펄 냄새야. 오! 다 붙었는데? 한번,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네 20초 돌리고 저어주고 이걸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쉐이키 쉐이키. 이거를 여기에 퐁당 퐁당 펄을 던지자. 저는 먹을 때 당도를 100으로 해서 먹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4개 넣어볼게요. 적당량의 물을 섞어서 네, 따를 만큼 따르고 먹어볼게요. 초코 시럽이 또 있는데 여러분들은 초코 좋아하시나요? 저는 초코 시럽! 초코 시럽을 얼마나 넣으면 될까요? 일단 한 숟갈. 오, 맛있겠다.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. 아,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, 여러분들. 따라하시면 안 되겠다. 넣어보겠습니다. 이거를 이제 보기 좋게 데코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음! 자, 이렇게 해서 부어주고. 오케이! 됐다! 완벽하다! 자, 이제 빨대 꽂고 톡 꼽아볼게요. 팍 하고 꼽아야 되네요. 네, 이렇게 김동구방구의 버블티 완성됐습니다. 와,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펄이 절반이 있네요. 오늘 만들면서 느낀 점은 1번 사먹어야겠다. 만약에 만들면은 이제 검정색 옷을 입어야겠다. 왜 흰 옷을 입고 왔을까요? 라는 이런 의견입니다.